안녕하세요. 목요일 여성 예배 별이 빛나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연일 날씨가 너무 계속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더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고요. 그래서 오늘 레터스 프레이어와 함께 하는 그 콜라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홍성철 집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은 어떻게 괜찮으신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는 좀 어떠신지, 우리 집사님 근황을 조금 나눠주세요. 뭐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너무 건강해서 어쨌든 다행이고요. 비즈니스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나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좀 다른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저희 비즈니스는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철 집사님 어떤 비즈니스 하시냐면 조명, 라이트 하고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데요. 요즘 셀링 팬 그게 굉장히 잘 바보니까. 나간다고 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홍성철 집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오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라고 들었어요, 집사님. 근데 이제 본론에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때는 언제신지. 뭐 오래 산건 아니지만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저는 뭐랄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에.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를 꼽자면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참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민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다 막 정신없고 바쁜 중에 큰아이가 딱 태어나고 그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약간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그 감격이 아직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억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집사님이 좀 준비해 오신 글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글을 좀 소개시켜 소개를 주세요. 해드리면요. 어떤 조사 기관에서 그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주 엘리트들을 268명의 삶을 70년 동안 추적을 해서 한 70년. 그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알아봤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7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다 그래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첫 번째, 인생의 어려움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의 기회가 있었고요. 또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금연, 그다음에 금주. 근데 이 금주는 아주 완전히 금주하기보다도 그 금주에 가까운 절주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때 행복했고요. 또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적당한 체중 유지하는 것도 그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을 갖추신 분들은 거의 100% 행복하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아까 초반에 집사님은 늘 행복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집사님도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요, 제일 자신 없는 거는 이제 그 체중 유지. 하나님께서 저 주신 이 저도 몸 쫄리는데요. 상태가.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1, 2, 3번, 1, 2, 3번. 어려움에 적응하는 능력,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 저희 그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그 교육의 기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도 있었고, 또 집사람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 둘 있고 그런 어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 금연 금주는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예 생각은 안 했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없다. 그래서 7개 중에 5가지는 그러네요. 그래서 예, 해당이 된다고 생각. 그러면 진짜 행복하신 분이 예, 맞으시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읽어 보니까 이제 저도 저도 금연 금주 뭐 이런 거 다 되고 저도 한 4가지 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네네. 어젠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네. 그 두 아드님이 네. 그 블랙벨트 1단을 찾았다고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 더구나 태권도 1단 그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것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행복했어요. 예.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들 예. 키우는 그 막 보람? 막 이런 예. 거 막 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이 글을 저도 이제 잘 읽다 보니까 이 조건들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이 숨겨진 축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리고 그 고난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고난의 모습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게 되는데 결국 지금 말씀드린 그 1번의 조건이 예. 그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겪어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이나 금주 뭐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정말로 건강하게 잘 지켜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예. 3번의 조건, 이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이것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뒤처지는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그렇죠.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큰 것을 바라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어떠한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의 조건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조건들을 혹시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또 다른 글 하나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마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죠. 아틀란틱에서 그 미국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에 뽑은 그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유머 감각이 있다. 두 번째,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열심히 쉬었다. 네.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으며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누군가와 사랑하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진짜 똑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집사님께서는 이 7가지 조건 중에 어느 어떤 것이 해당이 되시나요? 저도 유머 감각이 있다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남을 배려하는 습관은 제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네. 그다음에 감사하는 삶은 뭐 저도 항상 어떤 조그만 것에라도 감사를 일부러 감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 계시고 너무나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지금 다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 빼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 7가지 내용이 다 이제 정확하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 이제 1번과 7번이 참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유머 감각은 참 사람들의 어떤 이 긴장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참 좋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7번. 7번이 신앙생활의 문제인데, 참이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생활만 잘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6가지 그 행복한 조건이 없더라도 이 신앙생활만 잘한다면 정말 참 행복과 감사가 이제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이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를 이제 선택하신 데에는 이제 좋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이제 듣다가 이 주제를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집사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찬양 한번 듣고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니, 찬양 사역자 하니의 그 2집 앨범에 실린 행복이란 곡인데요. 그 멜로디도 곡도 굉장히 좋지만 그 들어있는 가사 내용이 너무나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곡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표현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주사님 가사가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이죠. 네, 이 가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분, 이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런 네. 행복임이 분명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조건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행복은 자꾸 변해갑니다. 남과 비교해서 행복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복의 조건들은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덜 가지고 있으면 덜 행복한 것 같고, 더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참 행복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 존재 자체에 있는 그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우리 노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 시편 1편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좋은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생활에 좀 맞게 좀 말씀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쫓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실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그가 하신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노력에서 세상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성공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요. 예, 예. 그 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추구했던 행복은 이제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이미 준비해 두신 그 행복은 무엇인지를 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충분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행복을 선택하시는 그런 용기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함께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홍철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보라전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철철 집사님 이제 다음 노래 이제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짧게 이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7월 다섯 번째 주가 이제 저희 일단 마지막 주가 될 것 같고요. 8월 한 달간 좀 저희가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9월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때 잠깐 광고 드린 대로
사연과 고민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연과 고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고민과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보내주시고자 싶으셔도 이게 혹시 노출이 되지 않을까, 내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꺼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밀 보장 철저히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보라 전수사님이나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사연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혼자만 하는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함께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조금 해결되고 좀 덜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홍 집사님 마지막 찬양 이제 들려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예, 저 마지막 찬양으로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집사람이 있지만 그 보통 여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시고 또 집에 오면 집에서 또 요리도 하고 또 집안일도 많아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 여성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할머니의 역할, 또 딸, 그리고 며느리,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또 밖에 나가면 친구 그런 역할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시면서 피곤하시지만 그 역할을 다 제대로 감당을 하셨을 때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집사님 찬양 은혜로운 찬양 잘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